잘 보세요. 네. 자.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DB를 들어가서 댓글이 있잖아요. 알겠어. 임시 댓글을 좀 추가해 보겠습니다. 매번 우리가 이제 글 쓰는 게 귀찮기 때문에 댓글 테스트 데이터 1번 댓글 생성. 리플라이 여기에다가는 리플라이 뒤에 이어 들어가서 요 인서트 하는 거를 해서 아이고 이렇게 치고 여기다가 아티클 1번에 관련된 거고 1번에 이렇게 할게요. 댓글이 있다. 다음에 2번 댓글도 해보겠습니다. 3번 댓글은 다른 사람이 있었다 말해볼게요. 그 다음에 4번 댓글은 다른 글에다 썼다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에러가 났네. 에러라 에러. 여기 이거 안 해줬죠. 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제가 로그인을 했어요. 네. 유저 1을 했습니다. 다음에 잘 보시면 여기 이제 공지사항에 1번 게시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기 글이 있을 건데 이게 첫 번째 글로 두 번째 글은 아까 1번 회원이 썼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거예요. 당연히 삭제하면 삭제가 되겠죠. 해볼게요. 당연히 돼요. F4키 하면은 그렇죠. 삭제된 게 유지가 되고 다시 실행해서 복구를 시킬게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지금 삭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제가 두 번째 페이지에서 여기서 로그아웃 한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삭제하면 뭐라고 나와야 될까요? F12 눌러서 한번 볼게요. F12 네. F12 눌러서 한번 뭐예요? 해보겠습니다. 글 삭제. 네.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되게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한 거냐? 여기 인터셉터에서 이게 아작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응답을 인터셉터에서 했거든요. 아까 저희 그 컨트롤러에서 두 가지를 만들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응대용, 아작스 고객 응대용으로 이렇게 해서 삭제를 두개 만들었잖아요. 두 딜리트, 아작스도 따로 만들었어요. 이거 아닌데? 댓글이죠, 댓글. 아, PA, reply, 네. 여기서 delete, 아작스 이렇게 따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쵸. 그런데, 우리가 딱히 뭐 해가지고도 않았는데, 지금 need to log in 인터셉터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다. 그러면, 아, 이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라, 안된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서 뭘 해야 되죠? 여기서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권한을 체크하기 전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상하네. 왜 이런 말이 안 나왔지? 아, 요거 해줘야죠. 해주면, 저 여기서 이제 다시 해볼게요. 다시 상황 가정을 해서 여기서 일단 로그인 합니다. 유저 1로. 그다음에 여기서도 유저를 로그인 해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삭제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로그아웃을 해버려요. 근데 아직 여기서는 이게 버튼 살아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하면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묵묵부답이죠. 삭제 중만 나오고.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얘가 어디서 걸려요? 여기서 걸리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Need to intercept. 요 수준에서 걸리게 돼 있어요. 얘가 자격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로그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걸러 갈려야 되나 요 수준에서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작스로 요청한 중이잖아요? 하지만 이 녀석은 우리한테 어떻게 요청하죠? 아작스로 요청하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요청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서버, 이 컨트롤러 입장에 보면은 컨트롤 안에 액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액션을 찾아온 손님 중에 아작스로 찾아온 손님이 있고, 폼으로 찾아온 손님이 있어요. 그게 사실 얘네한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 고객의 니즈에 맞게 살짝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응답을 해주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래서 여기 두개 만들었어요. 하지만 요 앞에 있는 경비원은 아직 학습이 없어요. 아작스라는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아작스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요청이 딱 들어와요. 들어왔는데 그게 아작스 요청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로그인 안 했어요. 그럼 돌려보낼 때도 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아작스 형태로 리턴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무조건 옛날 폰 방식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아작스 요청이 아작스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은 is 아작스라는 파라미터가 들어있거나 이거는 그냥 제가 정한 거거든요. to delete 아작스, 그러니까 아작스로 끝나는 요청이거나 네. 그 다음에 get로 시작하는 요청이거나 요세 개의 경우는 아작스 요청이고 그 외에는 요셋 중에 하나라도 참으면 아작스 요청이고 그게 아니면 아작스 요청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BY고 어딨어? 그랬지? 했다. 그거는 여기 인터셉터에서 얘네들은 아마 그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 비포 액션 인터셉터 수준에서 이즈 아작스, 아작스냐라고 하는 걸 판단을 해줘요. 얘가.
그래서 그거를 정보를 박습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우리도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비퍼 액션 인터셉터 들어가서 현재 요청이 아작스 요청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제가 여기다가 적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 아작스. 그다음에 요거는 아리큐. 만약에 is 아작스라는 말이 들어왔다. 근데 그 is 아작스 파라미터가 널이에요. 널. 널이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컨트롤 액션네. 와, 이것도 해야 돼? 요거는 또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저 타입 코드는 이런 거예요. 유저, 네, 유저 홈 메인이잖아요. 뭐 유저 이건 우리는 그거 있죠. 현재 MPA 이거 컨트롤러 타입 코드, 컨트롤러 그 주제, 컴퓨터 액트 네임 뭐 이런 거거든요. 요거를 일단 비워놓고 RQ로부터 그걸 일단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만약에 이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러 액트 네임 여기 액션 네임에서 이렇게 get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아작스 true가 가자. 이거는 패스해주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is 파라미터가 들어왔고 그게 아작스 y예요. 그러면은 아작스고 그 다음에 아직 아작스가 아니고 이제 아작스도 아닌데 이게 잠깐만요. 왜 이렇게 복잡하지? 일단 해볼게요. 일단 false로 놓고 이게 만약에 이제 아작스 파라미터가 널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end with. end with. 아작. 우리 약간 두 딜리트 아작스 끝나잖아요. 네. 개소리 시작하거나 아작스 끝나거나. 그 다음에. 잠깐만요. 로직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작스 false다. 그러니까 아작스가 false일 경우에만 체크해보는 거죠. 혹시 get이야? 그러면 true하고 그 다음에 또 아직도 아작스가 false다. 그러면은 조사를 해보는 거죠. 이거 혹시 이거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grand도 아작스가 false예요. 그러면 이게 null이 아니고 그리고 요거의 값이 아작스에요. 그러면 true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req 됐죠?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현재 요청이 아작스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줘요. 얘가. 근데 저는 요거를 이렇게 너무 길게 뽑아놨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전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할 거냐면은 이제 아작스 req 이렇게 하나 만들 거야. 뭐 할 거냐면은 private bully. 근데 뭐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로직을 길게 풀어놓지 말고 따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라. double request req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서 마지막에 이제 아작스를 return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도 막 들어온 코드가 여기 싹 정리가 되니까 네. 이렇게 됐죠. 네. 아 됐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요걸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은 그 다음 인터셉터는 요걸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야 이제 아작스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작스냐 아니냐 요것도 생각을 해보니까 잠깐만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딨어? 비포 액션 어디였어? 비포 액션 여기서 이제 아작스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RQ로 다 몰빵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RQ는 RQ 리드 투 이건 얼마나 중요한 거지? 이건 꽤 중요한 거니까 앞에다가 좀 놔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is 아작스 닫고 입술점 이렇게 하고 다음에 private 이렇게 굴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etter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네. 그러면 됐어요.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야, 아작스 맞니?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다른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아작스가 아니면은 평소 같은 방식으로 해도 되는 거죠. 그거는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아작스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아작스.html에 아작스라는 걸 밝히고 그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ISP 이렇게 하시고 뭐 이렇게 리졸트 코드 리졸트 코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need to log in 또 그렇으면은 need to log out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아작스 요청이면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뭐 뭐라고 해요 이걸 need log output 이용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괜찮네요. 이 메시지는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은데. 중복은 당연히 줄이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맞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리졸트 메시지. 네. 됐어요. 이제는 해볼게요. 다 날리고, 그 다음에 로그인 유저 1 하고 현재 1번 글을 딱 들어갑니다. 다음에 이거를 하나 더 띄워요. 이 상태에서 내가 쓴 글 1번, 2번은 삭제가 가능할 거예요. 안 나오네요, 이제. 안 나오면 안 되는데. 1번, 삭제 제가 안 해놨죠? 네. 삭제된 거죠? 네. 네, 삭제된 거예요. 에코피 누르면 안 나옵니다. 맞아요. 네. 자, 이제 다시 DB를 다시 원상복구 돌려서 만들고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은밀하게 로그아웃 하는 거죠. 근데 아직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삭제하면은 얘는 이제 로그아웃 로그인을 이용해 주세요. 이제 한마디로 이거 여태까지 이 경비원한테 아작스라는 개념을 이해한 거예요. 야, 아작스면은 너 이런 식으로 리턴해야 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네. 있습니다.
데이터스. 인터셉터에게 아작스용 요청을 다르게 응답하도록 그에 맞게 응답하도록